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노근리 사건 72주년,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포럼은 노근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노근리 사건이 남긴 교훈과 가치를 어떻게 널리 알릴지 모색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노근리 국제평화포럼 행사에는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일본, 남아공화국 이렇게 6개국 300여 명이 참가하는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의 국제학술 행사인데요. 각 국가별로 포럼에 참여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행사가 계획돼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국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노근리 사건 희생자분들과 국군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노근리 국제평화포럼 정보도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이나 각종 행사들이 열린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시기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제2회 노근리 국제평화포럼을 시작합니다. 어제는 전자제 성격으로 리틀 엔젤스 공연단의 환상적인 축하 공연이 있었고 조금 전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기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근리 사건을 특정 보도한 전 AP통신 찰스 헨리 기자의 특별 대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이후 열리는 첫 세션에서부터 내일 오후까지 모두 4개 세션에서 12명이 국내외 발표자와 다수의 토론자들이 노근리 사건 72주년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기조연설자인 찰스 헨리 기자를 비롯해 독일 베를린 장벽재단 악셀 클라우스 마이어 이사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다운 대학 교수인 헬렌 스켈런, 일본 리치 메이칸 대학 카즈오 야마네 교수,
멀리 유럽의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마야 보도 피백 교수 등 모두 6개국에서 발제자들과 청중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많은 해외 연구자들을 직접 초청할 수 없어 아쉽기는 합니다만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노무현 사건에 대해 그리고 노무현 사건이 가진 의미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논의를 펼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노무현 사건의 국제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왔습니다. 노무현 사건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한미 양국의 진상조사 이후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유감 표명 성명서를 발표했던 일은 한미 외교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끌어낸 일은 전 세계 평화학자들, 언론인들의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사건을 보도한 AP 기자들은 그 이듬해인 2000년도에 언론계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제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노무현 사건은 한국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전하는 교훈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불러일으킨 참극을 바라보며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인권과 평화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이며 이것이야말로 제가 노무현의 국제화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노무현 국제평화재단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노무현의 국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 세계 35개국 200여 명의 학자, 평화 박물관 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INF 총회 및 컨퍼런스가 노무현 평화공원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2년 전인 2020년에는 글로벌 평화 포럼을 이곳 복합문화에서 해서 회관에서 연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각종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해 왔습니다. 이 같은 국제화 과정에는 여러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본 포럼 예산은 충청북도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영등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노무현 사건의 의미와 교훈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노무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 그리고 위령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무현 국제평화포럼의 그 의의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주셨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훈 보시고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최현호 정모특보님께서 함께 계셨는데요.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근리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노근리는 미래입니다. 또 노근리는 공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북도 정무특보 최현호입니다. 오늘 김영환 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북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단히 분주하십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전쟁과 그리고 노근리 사건 72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적 사건의 현장인 이곳 영동에서 세계 평화 포럼을 2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올립니다. 먼저 희생자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날의 고통과 슬픔을 가슴에 묻고 인고의 삶을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양해찬 유족 회장님과 정구도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미래를 향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족 여러분, 6.25 전쟁으로 우리는 동족 상장과 조국 분단의 커다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노근리 사건으로 인하여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은 길고 긴 터널처럼 암흑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암흑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오시면서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아픈 멍울이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인권과 평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근리 평화포럼 행사를 통해 노근리 사건이 상징하는 인권과 평화와 공존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참된 평화와 화해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도의 정무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귀한 시간에 우리 도민 여러분께 또 영동 국민 여러분께 충북 도정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현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충북을 벗어난 인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곳 영동과 옥천, 보은, 그리고 괴산과 단양,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섯 개 지자체는 인구 소멸로 향후 소멸될 위기의 지자체로 중앙정부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여 인구가 더 줄어 다섯 군데 여섯 군데의 기초 지자체가 소멸한다면 충청북도도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김영환 지사님의 도정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충청북도가 되자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레이크 호수, 파크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이것을 극복하여 충북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는 겁니다. 충북에는 757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충주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대청호가 있습니다.
엄청난 면적의 크기입니다. 이것은 충북의 땅이었고 충북의 도시였고 충북의 농토였습니다. 모두 수몰됐습니다. 여기에 갇힌 물의 약 8%만을 충북이 사용하고 92%의 물은 수도권과 대전, 충남, 전북 북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로 인한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인한 규제는 몽땅 충청북도가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크, 충북엔 작은 땅이지만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공원만 해도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 속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도립공원과 크고 작은 명산들이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당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으로 인하여, 호수로 인하여 이 작은 충청북도의 면적 중에 약 23.5%는 전혀 개발할 수 없는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의 전국에서 가장 큰 호수 충주호와 두 번째 대청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에서는 단지 8%만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해수부예산 6조 4천억 중에 충청북도에 배정되는 예산은 0.08%였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규제 풀어야 됩니다. 지원은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풀고 아름다운 곳에 집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할 때 귀촌, 귀농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의 가장 큰 시름은 인력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는 도시농부 제도를 통하여 시골에 노동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충청북도는 전국적으로 귀농과 귀촌의 메카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고 전국에서 아이 낳아 기르기 가장 좋은 도 충청북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근잎 평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동군 정영철 군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기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노근이 사건 72주년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로 노근이 국제평화포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노근이 국제평화포럼은 노근이 사건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적인 석학들과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대기빈 여러분,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노근이 사건 유족분들과 함께 나눌 고견들을 듣고 노근이 사건이 품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준비하시나 노고가 많으신 노근이 평화 재단의 정부도 이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유족회 양해찬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노근이 우리 정부도 이사장님, 제가 점심 식사 시간에도 잠깐 환담을 좀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영동군에서 노근님
평화 공원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은 군에서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노근리 자료 기증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AP통신 찰스 헨리 기자께서는 노근리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린 주역이시죠. 그 공로로 2000년에 퓰리처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AP통신 찰스 헨리 기자께서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과 문서 등을 20년 동안 수집하셔서 그 모은 집대성한 자료를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정구도 이사장님께 기증하시겠습니다.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찰스 헨리 기자님과 정구도 이사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의 무상 기증에서 학자와 언론인 등이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문서 기록, 보도, 기사, 자료 등을 쉽게 열람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기밀해제 문서, 또 참전 미군 증언자료, 그리고 세계 주요 방송국의 노근리 사건 다큐멘터리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해서 또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집대성한 자료집입니다. 책장 12권이고요. 총 4,500여 페이지 분량인데요. 먼저 기념 촬영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여러분 박수로 찰스 헨리가 없었으면 노근리가 없었습니다. 찰스 헨리가 없었으면 노근리 평화공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기념 행사도 빛날 수 없었습니다. 찰스 헨리가 AP 기자로 1999년도에 노근리 사건을 최초 탐사 보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5년 동안 154회에 걸쳐서 노근리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 단순한 이 기록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찰스 헨리 기자가 2014년도에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보내준 본인이 만든 자료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언론에 비춰진 정은용 선생, 저희 선친의 한자입니다. 돌아가실 때 저희 AP에 저희 선친의 부부기사가 장문의 부부기사에 실렸습니다. 프랑스 신문에 3면에 걸쳐서 저희 선친의 부부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국방일보격이죠. 미국의 미리테이 타임스에 두 면에 걸쳐서 저희 선친의 부고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시간 강에서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미국의 국방일보는 저희 선친의 부고기사를 실렸습니다. 노근리 문제는 이념의 문제, 반미 친미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참전 미군의 명예를 어떻게 보면 떨어뜨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일보는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편협한 인식들이 노근리를 자꾸 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영동 군민은 다 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터넷 신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찰스 헨리가 다 이게 수집해서 보내준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절반이 저희 선친의 부고기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저희 선친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객관화시켜서 노근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했을 때 한국의 한 정권이 발생하면 30명 내지 40명이 장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장관이 한번 돌아가셨을 때 단 한 줄이라도 뉴욕타임즈에 실릴 수 있을까요? 적어도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실린다는 것은 노근리는 인권 문제로서 생명의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것 역시 우리 찰스 헨리가 저한테 보내주었던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노근리는 우리 찰스 헨리가 4,500페이지에 해당되는 방대한 기록을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이거는 일부입니다. 한국 국방부 자료, 미국 국방부 자료, 미국 한국의 청와대 자료, 그다음에 미국의 백악관 자료, 수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세계 언론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중장기적 과제로 저희 노근리의 국제화, 아울러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도전할 만한 핵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언젠가는 노근리 이 유네스코 등재 문제가 충청북도의 중요한 아젠다, 그리고 영동군의 중요한 아젠다 같아서 노근리가 세계 속의 노근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록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오늘의 이 증정식이 더욱더 빛나게 됨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향후의 우리의 과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 소중하고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그 마음에 감사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 이사장님께서 찰스 헨리 기자님께 감사패를 드리겠는데요. 감사패 찰스 헨리. 귀하는 미국 AP 통신 기자로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노근리 사건 관련한 문헌과 자료를 집대성하는 등 그동안 크게 기여한 공적에 대해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정보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념 촬영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 기증사에 최현호 충청북도 정무특보님, 그리고 정영철 영동군수님, 양익찬 유족 회장님께도 함께 올라오셔서 축하해주시고 기념 촬영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책자 12권 총 4,500여 페이지 분량의 집대성한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하 공연이 있겠는데요. 네, 춤추고 노래하는 평화의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공연인데요. 네, 8세부터 15세까지 어린 학생들로 세계 50여 개국의 정상들과 더 만남을 통해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에 이처럼 멀리 영동 국민들을 위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리틀 엔젤스 여러분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롯해 요들 메들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훌륭한 미래의 주역분들과 함께 축하 모여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쁜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